네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네마스코프, 그러니까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성이라는 작품인데요. 우리가 그,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. 저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4대 3의 비율이라는 건 1.33대 1인데요. 가로가 세로보다 조금 넓은 거, 1대 1은 아니고 약간 조금 가로가 넓은 거, 예, 그 정도 화면에 TV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오랫동안 봤었죠. 기억하실 텐데요. 예, 그때까지 이제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개의 영화들이 그렇게 가로가 조금 넓은 정도였는데, 이제 성이라는 작품부터 더 가로가 넓어져서 뭐 1.85대 1,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는요, 두 배가 넘습니다. 가로가 세로보다 두 배가 넘은 2.35대 1 정도의 그런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된 이유는 점점 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, 왼쪽 오른쪽 이제 그 눈으로 보시면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거의 이 시야가 거의 180도 되시잖아요. 그쵸? 예, 여기서부터 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이렇게 좀그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실제의 이미지를 그 구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로가 넓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.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영화관에 가는 관객 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. 네. TV에서도 드라마 볼수 있는데 뭐하러 뭐 극장까지 돈 내고 가서 보나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TV 보급률에 반비례해서 항상 TV 보급률이 막 이제 높아지면은 영화관에 가는 관객 수는 점점 떨어졌었어요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0분의 1까지도 떨어지고요. 네.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제 극장 산업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극장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텔레비전이 만족시켜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예, 영화관이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그 위기를 타개해 왔는데 바로 이제 와이드 스크린도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고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였죠. TV로 보면은 좀 답답한 화면이지만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보면 큰 스크린으로 볼수 있다.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이제 커다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 막 이제 그 네티즌들이 올려놓고 하잖아요. 이거는 꼭 극장에 가서 봐야 된다.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계속해서 그 우리 눈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미지들 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영화사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떤 그 영화사의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그첫 번째가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면 두 번째는 뭐 칼라 영화로 넘어가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이드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.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전환이 바로 필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앙드레 고드로라는 그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. 그 필름과 디지털은요, 정말 완전히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2003년도에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저도 조금 빠른 편이었죠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공부에 관심이 있었고, 2003년도가 제가 그 영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그 연도였거든요. 근데 2004년도에 그 워크샵, 저는 이제 이론을 공부했지만, 그 워크샵 수업 때문에 그 영화를, 단편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이미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걸 선호했었죠. 왜냐하면 돈이 덜 들거든요. 필름이 되게 비쌌어요, 사실. 예, 그 16mm 그 카메라, 그 16mm 필름을 사려면은 막한 통에 정말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영화 내 공부를 하는데 한번 필름을 마지막으로 만져보자라는 네,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필름을 사서 16mm 단편 영화를 이제 찍어봤습니다. 네. 근데 정말 성가신 일이 많아요. 이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정말 그 일단 뭐 비용이 덜 든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
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나 이런 뭐 편집할 때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심플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.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디지털화해서 스캔을 받아서 해야 되고 비용도 거기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상영할 때 그 16mm 그 프린트를 떠서 그 우리 어릴 때 봤었던 극장에서처럼 막 그 소리 내면서 돌아가는 그 영사기로 이렇게 영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어떤 그걸 상영하는 영사기조차도 이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디지털 방식의 그런 영사기가 아니었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. 그 이제 필름 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과 디지털로 제작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이제 아바타 나왔습니다. 아바타 많이들 보셨죠? 네. 혹시 그 3D로 보신 분 있으세요? 3D? 아 3D로는 거의 네 기억 잘 안 나시죠 사실. 네 이제 아바타가 나왔을 때 3D로 또 이것도 이제 IMAX 아주 커다란 그 화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요. 야 이렇게까지 그 기술이 발전했구나. 이렇게 그 디지털로 아름다운 화면.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색깔들이 이 화면에서 나오고 게다가 3D가 뭐 이제 그 놀이동산에서 무슨 안경 끼고 봤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 깊이감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거기 보시면은 거의 행성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잖아요. 이렇게 사람이 그 모션 캡처 방식으로 연기를 했지만 거기에 완전히 그 그림이 다 그래픽이 완전 가미돼서 결합돼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 D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해서 그 디지털로 모든 그 이루어지는 모든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고요. 뭐 DCP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파일로 상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극장 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들려왔던 그 35mm 카메라의 그 영상은 차르르륵 이렇게 돌아가는 그 소리 들으실 수 없죠. 네. 네,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.